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보 좌회전에 대해서 잘 아시죠? 녹색 신호이면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돼 있을 때 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 비보호 우회전 아십니까? 비보호 우회전이란 말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하지만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다.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는데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직진차나 좌회전차에게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우회전할 수 있을 때를 전제하는 겁니다. 우선 내가 우회전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야 되죠. 이렇게. 근데 내가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두 개가 있죠.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횡단보도 하나 있고요. 교차로 우회전하면 또 하나 있죠. 자,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그 횡단보도. 거기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면 보행자가 있건 없건 그걸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그 자체가 신호 위반이에요. 그 앞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아니면은 횡단보도가 없거나 그럴 때는 빨간불에 주의하시면서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하러 들어가기 전에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 신호가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면 거기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그 자체가 신호 위반이에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사람 없이 지나가도 된다 한때 그렇게 홍보를 했었죠. 그래갖고 방송에서 두 번 맞았습니다. 2012년도에 한번 KBS에서 방송했고요. 또 작년에도 SBS에서 또 한번 방송했죠. 2012년도 방송 내용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용 파란 불이 들어왔는데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적거나 없을 때 지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운전자들 많으시죠? 경찰도 애매해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아직 파란불이지만 택시도 지나가고 승용차도 지나가고 트럭도 지나갑니다. 10대 중에 9대는 팔급팔급 가고요. 저는 한 대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처벌 대상이라는 게 지난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이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있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마찬가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야 하고 어기면 신호 위반입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 빨간불일 때, 빨간불 때 우회전할 수 있느냐? 여기 횡단보도가 없거나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면 갈 수 있는데요. 녹색이면은 여기를 지나가는 게 안 된다는 거, 여기를. 요거 정선. 여길 지나갈 수 없어요. 요거 지나가면 신호 위반이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사고 나면은 신호 위반 사고입니다. 세 차로의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런 원칙을 경찰조차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친 사고입니다. 네, 이거 신호 위반이네요. 경찰은 신호 위반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요, 이 경찰청 지침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왜 신호 위반이냐면요. 자, 여기서요. 여기 보행자 신호죠? 차들이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이쪽은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에 우회전 자체가 안 돼요. 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인데. 그런데 차 한 대가 여기서 우회전한 자체가 신호 위반이라. 신호 위반으로 나오다가 꽝! 이거 신호 위반 사고인데요. 그런데 신호 위반으로 경찰은 처리 안 한다는 거죠. 경찰이 잘못하는 겁니다. 저 때가 제가 2012년도인데요.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자, 이 사고, 이런 사고요. 지금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질문 올라온 내용이 경찰청은 KBS의 문제 제기에 사고 처리 지침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안 한 거죠, 결국? 안 했는지, 뭐 제대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또 SBS 뉴스에 똑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비보 우회전 바로 앞에 보행자 신호가 있는데 거길 지나는 거 신호 위반 아니냐 했더니 아니다, 신호 위반 아니다라고 경찰청에서 얘기한다는 거야. 아직까지도 안 고쳤네요. 이거 작년에 제가 정확히 몇 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작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봄인가, 재작년 가을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경찰청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적으로요. 그러면서 이 뉴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아직도 경찰에서 안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변호사님, 대법원 판결이 맞아요? 아니면 경찰청 지침이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법원 판결이 맞지요. 근데 왜 안 고쳤지? 그러면서 경찰청장께서도 저한테, 아이고, 빨리 고치라고 그러세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대법원 판결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요거요. 2009도 8222. 예. 2011년 7월 28일에 선고된 건데요. 2009도 8222. 이게 뭐냐면은, 다른 영상을 보면 설명드릴까요? 자, 여기서요. 여기서 우회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에 빨간불이에요. 여기 보조신호등까지 있습니다. 보조신호등이 빨간불이면은, 하지 말고, 우회전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녹색이 켜지면 우회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녹색이 켜지면은, 여기 뭘까요? 좀 PD, 여기 뭘까요? 여기 녹색이면 빨간불. 그렇죠. 보행자 신호 빨간불. 이게 네.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면 여기 녹색.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여기는 빨간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회전합니다. 여기서 이 정수선 지날 수가 없어요. 여기요. 요거 지날 수 없습니다. 지날 수 없는데 들어갔어요. 이게 신호 위반입니다. 이게 신호 위반. 자, 여기서 우회전하죠. 신호 위반해서 여기 보세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나가는 차랑 사고 나면은 그게 신호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신호등이 있으면 보조 신호등에 따라야 되고 보조 신호등이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면은 거기를 지나갈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런 교차로 말고 그 일직선으로 돼 있는 길에 일직선 돼 있는 교차로 아닌데요. 횡단보도가 있죠. 횡단보도가 있고 위에 차량 신호등이 있죠. 그리고 직선로에 정지선이 있고 횡단보도 있고 그리고 신호등이 있어요. 그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이 차량 신호등은 뭘까요? 김 PD? 빨간불. 당연히 빨간불이지. 그 빨간불일 때 보행자 없다고 거기 지나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 교차로 말고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에요. 차량 빨간불이에요. 보행자 없네. 지나가면 신호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신호 위반이죠. 경찰관이 있다가 거기 오면 잡습니다. 똑같은 거.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아직도 이걸 안 고쳤습니까? 대법원 판결에 이거 당연히 신호 위반이에요.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같은 날 또 다른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날의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2011년 7월 28일 날 2011도 3970 같은 날 판결이에요. 같은 날 판결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것은 적색등과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 사고 났어요. 이것은 신호 위반이 아니다. 무슨 소리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009도 8222 같은 날 판결 선고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여기서 교차로와 연접된 횡단보도, 즉 교차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죠. 거기에 차량 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지만 보행 신호가 녹색이고 차량 신호는 빨간불일 때 그때 우회전하면 안 된다. 우회전은 신호 위반이다. 그래서 사고 났으면 신호 위반 사고다. 그런데 2011년 똑같은 날 2011도 3970 저기는 빨간불에 우회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 사고 나더라도 신호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경찰은 봐라 같은 날 대법원 판결 두 개 아니냐 신호 위반 아니다 이걸 들이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판결일까요? 내가 저기서 우회전하는 거예요. 내가 우회전할 때 저기서 좌회전한 사람 부딪혔어요. 저기서 좌회전하면 어떻게 돼? 이쪽도 양쪽 좌회전이죠. 그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뭐예요? 빨간불. 빨간불이지. 이거는 횡단보도가 없거나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할 수 있을 때고요. 그리고 요 2009도 8222 이거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앞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고 또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 우회전할 수 있고 그것은 비보호 우회전이죠. 근데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그 횡단보도 그 앞에 있는 신호등은 교차로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 겸하는 겁니다. 신호등을 두 개 설치할 수 없으니까 왜 횡단보도 앞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호 위반이에요. 명백한 신호 위반이에요. 근데 경찰에서 아직까지 안 고치고 있어요? 한때 경찰에서 앞에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라도 사람 없으면 가도 된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가라고. 신호 위반해라. 신호 위반해라. 아직까지 고치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불이죠? 우회전 못합니다. 이게 이 보조 신호등이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요거 생각하지 말고요. 녹색이죠, 요거? 이렇게 녹색. 그러면 우회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김정 PD 뭐가 궁금한가요? 오른쪽. 그렇지. 횡단보도 신호. 여기서 이제 우회전한 다음에 여기가 보행자 신호일 때 어떨 때일까요? 직진 신호일 때. 내가 직진 신호면은 녹색 신호는 직진할 수 있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은 비보호 좌회전도 할 수 있고요. 자, 녹색 신호에 차들이 쭉 가요. 그럼 우회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차가 다니고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죠. 그때는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나갈 수도 있고 못 지나갈 수도 있죠.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돼요. 근데 보행자가 있을 때 지나가면 안 돼요.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는 아까 정리가 다 돼 있죠. 자, 직진 신호에 우회전했어요. 우회전해서 여기서 만난 횡단보도. 여기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예요. 그런데 거기서 녹색 신호일 때 지나가다 사고 났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신호 위반이 될까요? 신호 위반 아닙니다. 녹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있잖아요.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은 거기는 뭐죠?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를 통해 가는 보행자에게 방해되면 안 되죠. 그래서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되셨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우회전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은 보행자가 있건 없건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는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어요. 자, 우회전한 다음에 만난 횡단보도, 거기가 보행자 신호가 있을 때, 그때는 보행자 없을 때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아직도 안 고쳤나요, 이거? 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빨리 고치십시오.